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경기를 활성화하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업 경영인이 잘못을 해서 감옥에 갔거든요. 근데 그 경영인이 꼭 나와야 기업이 잘 돌아가고 또 경제도 잘 돌아가게 될까요? 어떻게 보면 맞는 것도 같지만은요. 이건 혹시 기업 경영인들이 법을 어기고 구속이 됐다가도 어떤 방법으로든 형을 다 살지 않고 나오는 예외 상황이 늘 발생을 하니까 우리가 그걸 당연히 여기고 그럴 때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댄 것이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이 아닐까요? 대통령이 경제인을 포함한 광복절 특별 사면을 언급을 하면서 이 문제 좀 깊이 생각해 볼 계기가 생겼습니다. 오늘 금요기획에서 다른 견해를 가진 두 분 모시고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여기도 핫딜 저기도 핫딜 어디가 싼 거야? 핫딜 가격 비교 굿차 굿차 핫딜 가격 비교 굿차 굿차 이앱 저앱 돌지 말고 핫딜 가격 비교 굿차해 굿차해요. 지금 쿠차 앱을 다운받으세요. 핫딜 가격 비교 쿠차. 방을 구하는 당신. 무작정 발품 팔다 얻은 무릎 통증. 아유. 허위 매물에 낚인 마음의 상처. 아이고. 직방으로 해결하십시오. 직방에서 미리 보고 알짜만 찾아가자. 방구하는 절대 공식. 선직방 후 방문. 직방. 당신의 새 협주곡은 큰 성공을 거둘 것입니다. 의사의 최면 치료는 좌절한 작곡가에게 힘을 주었고 그렇게 탄생한 이 곡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입니다. 대한항공 러시아 4개 도시 운항 Korean Air. 발빠르게 전하는 증시 마감 시황 따끈따끈한 오늘의 증시 소식과 함께 심층 분석 시작합니다. 오늘의 증시 분석 김윤경의 생생경제 베러앤디퍼런트 르노삼성자동차 제공으로 1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NH투자증권의 김병현 연구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시장이 어떻게 끝났나요? 11포인트 빠진 2076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네. 코스닥은 1포인트 정도 빠졌습니다. 거의 뭐 보합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고 773.23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오늘 수급 상황은 어땠나요? 수급 상황은요. 가장 뭐 중요한 것이 아무래도 뭐 외국인 일 텐데 매도세가 나타났지만 그렇게 많이 매도를 보이진 않았습니다. 763억 정도 순매도로 네. 보였고요. 다만 기관이 좀 많이 팔았습니다. 2,893억 정도 기관이 팔았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561억 매도, 기관은 857억 순매수를 보여서 좀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네, 오늘 정말 그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봤던 종목은 네.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장중 변동성도 상당히 좀 높았고요. 네. 결론적으로 보면 삼성물산은 한 10% 정도 빠진 62,100원으로 마감을 했고 네. 제일모직 같은 경우에는 179,000원, 7.7% 정도 빠졌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아무래도 뭐 합병에 성공을 했지만 네. 일단 재료 소멸에 따른 차익 실현이 좀 많이 있었다. 아, 재료 소멸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뉴스가 나오면은 빠지는 그렇죠. 예. 예. 그런 뭐 의견들이 많이 있고요. 네. 그리고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동안 좀 오른 주가가 합병 비율로 보면 예. 좀 맞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좀 빠진 이런 모습이 좀 있었는데 향후 흐름들은 어쨌든 합병에 성공한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뭐 시너지 효과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둘 다 이제 물산이나 제일모직이나 상승 흐름을 나타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 초반에 그 중국이 미국 반도체 업체에 산다고 해서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다 타격이 좀 있었잖아요. 네. 오늘은 어땠나요? 하이닉스는 1% 정도는 뭐 39,950원 정도를 나타냈는데요. 네. 급락한 이후에 조금씩 이제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실질적으로 마이크론을 사기는 힘들다라는 그런 의견이 좀 대세 론인 것 같습니다. 미국이 다만 순순하게 안 내주겠죠. 그렇죠. 예. 예. 뭐 법적으로도 뭐 문제가 있다라고 하고요. 하지만 이제 중국이 반도체 산업에 뛰어들겠다라는 좀
그런 야욕을 드러낸 것이 아니냐라는 네. 거에서 꼭 뭐 그런 마이크론 아니라도 뭐 어떤 또 다른 그 방편을 마련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밖에 코스닥 포함해서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나 업종은 또 어떤 게 있었나요? 최근에 이제 가장 관심 있는 뭐 종목들이 제약바이오나 화장품들이 계속 이제 상승을 할 수 있을까라는 네. 이제 관심들이 좀 많이 있으신데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이제 보합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제약 종목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좀 상승을 보였다가 횡보하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핀테크 관련한 종목들이 삼성페이의 예. 시범 서비스가 시작한다라는 이제 뉴스들로 인해서 상당히 이제 좋은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데 한국정보통신은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요. 네이버가 4% 정도 이제 상승을 했던 이런 모습이고 보통 이제 다음 카카오는 한 1% 정도 때 상승을 보여서 어제 네. 오늘은 핀테크 관련주가 많이 좀 올랐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 네이버나 다음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포털이기는 하지만 이 결제 서비스 같은 것들을 하기 때문에 핀테크 업체로도 분류가 되는군요. 네이버 이제 페이가 예. 있고요. 네. 그다음에 카카오 월렛, 또, 예. 카카오 페이, 거기다가 이제 카카오 택시 같은 경우에도 있는 네. 이런 상황이고 하반기에는 이제 인터넷 은행 업법이 이제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인터넷 은행도 설립이 가능한 이런 종목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는 어떻게 될까요?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다음 주는 아무래도 미국 주택가격이 발표가 되고요. 네. 대부분의 기업들이 실적이 상당히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예. 최근에 좀 실적 하락에 대한 메르스 영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우려감이 좀 존재한다라고 알겠습니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NH투자증권의 김병현 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는 중요한 경제 뉴스를 콕콕 집어드립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하겠습니다. 뉴스원의 최명룡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최명룡 기자가 제게 맡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바쁘셨겠어요, 오늘? 오늘 이게 가장 핫했습니다. 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안이 가결됐다. 이 소식은 알고 있는데 네. 뉴스원의 기사는 제목을 어떻게 뽑으셨어요? 이재용 시대가 개막했다. 제목이 하나 나왔습니다. 박스 기사 제목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오늘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각각 주총을 열었고요. 예, 삼성물산 주총에서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이 반대 의사를 표명을 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을 취합을 해서 혹시 부결이 나올까 이런 예상들이 있었는데 뚜껑을 네. 열어보니 대래 삼성 쪽이 압승을 그런 거뒀습니다. 참석주주 수가 83.5%였는데요. 이 참석주주의 3분의 2, 약 네. 56% 정도만 찬성하면 가결이 되는 거였는데 찬성표가 69.53%가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꽤 많이 나온 숫자고요. 주총이 9시부터 시작을 했는데 거의 한 4시간이 걸쳐서 12시, 거의 1시가 다 돼서 주총 결과가 나왔는데 시장의 예상을 깬 삼성의 압승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어제부터도 뭐 전승 이런 표현은 많이 나오던데요? 어제까지는 이제 그 법원에서 소송들, 예. 엘리엇이 이제 주총 무효 소송, 자사주 매각, 가처분 금지 소송 뭐 이런 소송들을 제기했었는데 네. 이런 관련 소송들은 계속 삼성이 이겼고 오늘 표 대결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지분이 약 33%여서 요 지분이 반대를 하면 이 합병이 부결될 것이다 이런 예상들도 있었는데요. 이런 예상을 깨고 삼성 측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네. 정말 이례적으로 삼성물산의 주주들을 향한 신문 방송 광고 같은 경우도 나왔고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뭐 직접은 안 된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네. 삼성물산 소액 주주들도 다 찾아다니고 그런 노력을 벌였었잖아요. 그 광고를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네. 전화번호를 이렇게 하나 띄웠는데요. 예. 그 전화를 걸면 변호사들이 직접 이 소액 주주들한테 찾아와서 위임장을 이렇게 받아갔다고 합니다. 그런 아주 예. 주주 한 명 한 명을 이게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이렇게 주주들한테 이렇게 왜 열심히 안 했나 싶으로 그러게요.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런 결과를 얻은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 여기에 비용 너무 많이 쓰거나 그런 건 아닐까요? 뭐
전체 이 구조 바뀌는 거에 비하면 뭐 네. 큰 비용은 아닐 겁니다. 그렇죠. 승계 구조나 뭐 합병이 이제 일단 안 되게 되면은 다 어긋나게 되니까 삼성으로서는 사활을 걸었을 텐데요. 네, 맞습니다. 네. 합병은 언제부터 어떻게 되나요? 그 합병 예정일은 9월 1일이고요. 예. 그 전까지 절차가 몇 가지가 남아있는데요. 네. 이 반대 의사를 밝힌 주주들한테는 난 반대했으니 내 주식은 회사에서 사가라 이렇게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주식 매수 청구권인데 네. 앞으로 20일 동안 이 주식 매수 청구권을 접수를 받게 되는데요. 이 주식 매수 청구 가격이 삼성물산은 57,200원 정도고요. 제일모직은 156,400원입니다. 오늘 이 합병 가결된 뒤에 두 회사 주가가 다 10% 정도씩 빠졌는데 이렇게 빠져도 삼성물산 주가는 62,000원, 제일모직 네. 주가는 179,000원입니다. 그러니까 매수 청구 가격보다 지금 시가가 높기 때문에 매수 청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은 되는데 삼성물산의 경우 1조 5천억 원 이상으로 주식 매수 청구가 들어오면 합병을 취소할 수 있다, 무효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주식 매수 청구도 네. 한번 봐야 되고요. 네. 이 합병 법인은 9월 15일자로 증시에 재상장이 될 예정입니다. 뭐 법인명은 합병, 어떻게 되나요? 이 삼성물산이라는 이름이 삼성그룹의 모태라고 돼 있어서 네. 이 삼성물산이라는 이름을 쓰게 될 것 같고요. 이 합병 회사가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바이오 에피스라는 이 바이오 산업을 삼성이 키우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런 자회사들을 통해서 2020년까지 매출 60조, 세전이익 4조 이렇게 거창한 계획을 세웠는데요. 이렇게 회사를 키우겠다 이런 계획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삼성이 원했던 대로 이재용 체제로 전환이 본격화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지배구조는 어떤 식으로 변하게 되나요? 저희 회사에서 이재용 시대 개막이라고 표현을 한 것처럼 네. 이 합병은 공식적으로는 두 회사의 시너지 효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 사실은 이재용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을 높이는 거고요. 그렇죠. 삼성그룹의 가장 핵심 계열사가 삼성생명하고 삼성전자인데요. 이번 합병으로 가장 크게 바뀌는 게 삼성전자에 대한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이 커지는 겁니다. 네.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 제일모직의 지분을 38%를 갖고 있는데요. 이 삼성물산은 삼성전자 지분을 4.1% 갖고 있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제일모직을 지배를 하고 제일모직이 합병되는 이 뉴 삼성물산은 네. 삼성전자 지분 4%를 갖고 있고 또 제일모직 산하에 삼성생명이 있는데요.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7.5%를 또 갖고 있습니다. 예. 이 두 지분을 합치면 약 12%가 돼서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한층 높이는 그런 효과를 갖게 됩니다. 또 아버지 이건희 회장이 갖고 있는 지분을 또 물려받으면서 늘어나게 되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그건 뭐 큰 숫자는 아니긴 한데요. 한 3% 예. 정도 되는데요. 이거는 아직은 뭐 이건희 회장이 아직 생존해 있으니까 네.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일단은 현재로 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만으로도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이 한층 강화되는 그런 효과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이런 네. 결과도 다 염두에 뒀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다음 계획은 어떻게 된다고 하나요? 엘리엇이 주총이 끝나고 나서 발표한 건 딱 한 문장입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예. 살짝 섬뜩한 느낌도 드는데 법적인 딱 자문을 받았다는 표시가 나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앞으로 이게 엘리엇 매니지먼트 같은 헤지펀드들, 행동주의 펀드들 이런 데들이 소송에 굉장히 좀 뭐라고 일가견이 있다고 그럴까요? 네. 앞서서도 주총 무효 소송이라든가 자사주 처분 금지 소송이라든가 계속 잽을 던진 거거든요. 앞으로는 이 삼성물산 이사 네. 또 삼성물산의 대주주가 삼성 SDI하고 삼성화재가 있습니다. 이 두 회사에 대해서도 엘리엇이 1%, 2% 주식을 사놓은 게 있는데요. 이 회사의 이사들한테도 또 배임 내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도 있고요. 합병법인에 대해서 엘리엇이 갖게 되는 지분은 2% 정도가 됩니다. 이게 네. 7.12%가 2% 정도로 줄어드는데 여기에 추가로 1% 정도를 더 확보를 하면 3%의 주주는 주총 소집을 요구를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사진 교체라든가 뭐 이사회에 그 엘리엇 편에 있는 선수를 이제 사회이사로 넣는다든가 예. 이런 전략들을 앞으로 계속 그렇죠.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네. 그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없앤다. 네. 뭐 이런 것 때문에 작년 초였나요? 굉장히 시끄러웠었고. 그렇습니다. 근데 결국은 조금 줄이고 이제 공제 방식을 바꾸는 네. 그런 방법들을 택하고 했었는데 네네. 다시 이 소득공제율을 높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기획재정부가 다음 달에 이제 세법 개정안을 나오죠. 발표를 할 예. 예정인데요. 관련해서 계속 좀 검토를 하면서 여러 향방을 좀 모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초기에는 세수 확보에 전력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또 소비 진작에도 초점을 맞추는 방안을 몇 가지를 좀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2013년 전까지 2012년까지 20%였거든요. 네. 근데 이게 2013년부터 15%로 줄었고요. 이거를 다시 20%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그렇게 또 높여놓으면 어떻게 줄이려고 또. 그래서 전제 예. 조건으로 이거는 예. 딱 1년만 한다. 일몰은 2016년 말이다. 이렇게 전제는 걸어놨는데요. 또 그때 가면 또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죠. 네. 이외에도 기업들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접대비나 문화접대비 비용 인정 한도도 좀 늘리고요. 예, 청년 고용을 좀 늘리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은 10%, 대기업은 5% 정도까지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좋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세수 확보도 굉장히 중요한 화두인데요. 추경에서 네. 이 세입 경쟁까지 했을 정도로 이거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대기업들이 뭐 R&D를 한다든가 설비 투자를 한다든가 이럴 때 세액공제를 많이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거를 좀 줄이겠다 이렇게 계획은 세우고 있나 봅니다. 알겠습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얘기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보내서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이 길었군요. 아 네. 아닙니다. 자세히 잘 들었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원의 최명령 기자였습니다. 핫한 여름 시켜주는 최고의 썸머 페스티벌 크루즈 말리부 올랜도 캡티바의 디젤 차량 구매 시 최대 280만원 할인 또는 스파크 크루즈 말리부 올랜도 캡티바 알페온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쉐보레와 함께라면 당신의 여름은 더욱 쿨해진다. 7월 한 달간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타이어의 히트 상품 매장에서 RA50을 찾으세요. 금호 타이어. 왜? 코웨이 모든 침대는 상단이 분리될까? 침대는 몸에 닿는 부분부터 오염되잖아. 아하. 더러운 상단을 분리해 언제든 새 터퍼로 그리고 전문가의 관리까지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200. 생생경제 1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 이어집니다. 경제신간과 경제영화관 코너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경제신간에서는 굉장히 유행했던 책이었죠. 넛지 공저자였던 캐스 선스타인의 신간인 와이저라는 행동경제학에 대한 책을 소개를 해드리겠고요. 경제영화관에서는 주라기 월드 이걸 통해서 간접광고 PPL 얘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YTN 라디오 자주 들으시는 분이라면 기억을 하실 텐데요. YTN 라디오에서 주최하는 주니어 영어 캠프가 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접수가 마감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웹사이트나 전화를 통해서 문의가 많이 오고 있는데 참가 자격이나 캠프 내용 등 이 주니어 영어 캠프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웹사이트가 따로 있습니다. ytncamp.com이나 또 전화 주셔도 되는데요. 02 지역번호 02-723-0550으로 연락을 해주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이 라이리 엄마 SS의 슈입니다. 팬들과 함께하는 음악의 무대에 못지않게 일상이 가득한 인생의 무대에서도 열정과 진심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24시간 열정과 진심으로 채운 음악, 뉴스, 시사 프로그램까지 94.5MHz YTN 라디오는 가장 감동적인 삶의 무대입니다. 우리 경제의 민낯을 한꺼풀 벗겨보는 경제 뉴스. 경제를 위한 새로운 시각. 김인경의 생생경제.
네,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1부 마감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주니어 영어 캠프 다음 주 금요일이 아니라 이번 주 금요일, 그러니까 바로 오늘까지가 마감이라고 합니다. ytncamp.com이나 전화를 주시면은 자세한 내용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에는 경제상식 퀴즈가 준비가 되어 있죠. 오늘의 퀴즈입니다. 이것은 특정의 범죄인에 대해서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또 유죄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대통령의 조치를 말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광복절 70주년을 맞아서 이것에 대해서 통 크게 검토해보겠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게 오늘의 문제입니다.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광복절 특사, 2번 성탄절 사면, 3번 분홍 립스틱입니다. 하나는 노래 제목인 것 같죠? 보기 다시 드리면은 1번 광복절 특사, 2번 성탄절 사면, 3번 분홍 립스틱입니다.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요. 정답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우물정의 0945번으로 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요. 경제신간에서 소개를 해드릴 책, 또 그리고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에서 드리는 10만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그리고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에서 열리고 있는 전시회 앤디 워홀 라이브전 티켓을 한 분당 4장씩 드리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365일 신나는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드리는 워터파크 티켓 2매를 드리겠는데요. 보기 다시 한번 드릴게요. 1번 광복절 특사, 2번 성탄절 사면, 3번 분홍 립스틱입니다. 번호 고르셔서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연이 선물한 갈색 솔잎에 옛 어머니의 지혜가 더해지면 들리세요? 잠든 생기를 깨우는 갈색 솔잎의 놀라운 능력. 매일 생기로워져요. 첫 피부처럼 한율 율려원액. 한국타이어가 전하는 여름 소식. 다음 중 불쾌지수가 가장 높은 건? 땡볕더위, 짜증나는 모기, 휴갓길 차고장. 올 여름 T스테이션에 오시면 타이어, 배터리, 엔진오일, 냉각수 등 10가지나 꼼꼼하게 체크해드려요. 이런 게 바로 스마트케어 T스테이션. 여러분, KT 금호 렌터카가 롯데 렌터카로 바뀌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개명했네요. 별명은 그대로입니다. 오, 별명이 뭔데요? 대한민국 넘버원 렌터카. 오, 그렇군요. 대한민국 넘버원 렌터카, 이제 롯데 렌터카입니다. KT 금호 렌터카의 새 이름, 롯데 렌터카. 여기도 핫딜, 저기도 핫딜, 어디가 싼 거야? 핫딜 가격 비교 굿차 굿차. 핫딜 가격 비교 굿차 굿차. 지금 쿠차 앱을 다운받으세요. 핫딜 가격 비교 쿠차. 생생경제가 뽑은 이 한 권의 책, 화제의 경제 신간. 금요일에 만나는 따끈따끈한 경제 신간입니다. 홍순철 북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책 소개를 해주시나요? 예, 오늘 책은요, 와이저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혹시 그 와이즈에다가 네. 이 알을 붙인 게 맞나요? 그렇죠. 네. 정확한 해석이신데요. 예. 그러니까 더 현명한, 더 똑똑한 네, 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겠죠. 이 책의 저자는 캐스 선스타인과 리드 헤이스티라는 분들인데요. 예. 최근 이 행동경제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경제학 분야에서 각광을 받고 있죠. 행동경제학, 그러면 심리학을 경제학에 접목시킨 네. 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어리석은 선택을 반복하는 인간들의 행동의 그 이유를 분석해보는 네.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통경제학에서는 인간이 항상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다 라는 예. 전제조건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선택하고 결정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예. 전통경제학의 예측이 자꾸만 빗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인간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이 인간의 비합리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느껴왔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행동경제학이 발전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는 행동경제학이라고 학문이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된 계기가 사실 네. 책 한 권 때문이었습니다. 뭐죠? 넛지라고 하는 책. 아, 넛지. 예, 2009년에 예. 리차드 탈러와
캐스 선스타인이 쓴 이 넛지란 책이 이 두 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번역되면서 예. 어리석은 선택을 반복하는 인간들을 보다 현명한 선택으로 이끄는 그러한 방법들이 있다. 꼭 돈, 인센티브, 처벌 말고도 네. 다른 현명한 방법으로 사람들의 행동을 개선시킬 수 있다라는 예 연구가 알려지게 됐죠. 네. 당시에 많은 분들에게 알려졌던 게 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공항에 있는 남자 화장실, 예. 변기, 예. 파리 스티커. 그것만 떠올라요. 그것까지 예. 기억하시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예. 예, 그게 참 많은 사례로 인용이 됐었는데요. 바로 이 와이저라고 하는 책이 예. 이 너지의 저자였던 캣 선스타인이 다시 새롭게 선보인 책이기 때문에 네. 너지 이야기를 먼저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와이저라고 하면은 뭐 보다 더 현명한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러면 와이저 된 너지인가요? 너지보다 더 현명한 게 저서가 네. 나온 건가요? 너지라고 하는 책이 개인의 행동을 개선시키기 위한 책이었다면 예. 와이저라고 하는 책은 집단의 행동을 개선시키기 위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책의 저자인 캐스 선스타인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미국 오바마 행정부에서 규제정보국 책임자로 활동을 했고요. 네. 하버드대학교 로스쿨에서 공공정책과 행동경제학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 분인데요. 이번 책을 통해서 똑똑한 개인들로 이루어진 조직들, 집단들, 그러니까 네. 기업이라든가 정부, 네. 똑똑한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엘리트들이 가죠. 그렇죠. 그런데 예. 이런 분들이 모여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 왜 그런 결정들이 정말로 어리석은 것들이 많이 있을까? 저도 그 질문이 굉장히 드리고 싶은 질문 중에 하나인데. 예.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 나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와이저라고 하는 제목에는 보다 현명한 조직을 추구하는 그의 비전이 담겨져 있는데요. 회의를 거듭할수록 미궁에 빠져버리고 많은 논제들 그리고 네. 책임을 전가하다가 결국 잘못된 방향으로 표류하고 많은 정책들 네. 결정적인 순간에 우왕좌왕하면서 올바른 선택을 내리지 못하는 조직들 함정에 빠지기 쉬운 경우들을 너무나 자주 보게 되는데 사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최근 들어서 이러한 모습들을 또 자주 목격을 하게 되거든요. 뭐 매일 봐요. 그렇죠. 예. 왜 이런 어리석은 네. 실수들을 똑똑한 사람들이 모인 조직이 반복하는 것일까? 그래서 이 책의 메시지가 더욱더 지금 시의적절하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궁금한데요. 왜 그런지 저 항상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책의 내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의 대기업 인텔은 1980년대에 정확히 이 같은 문제에 봉착했다. 자사가 개척한 메모리칩 시장에서 14년간 이익을 내다가 점차 시장을 빼앗기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인텔은 그 시장 전체를 포기하는 극적인 조치를 취했다. 인텔의 최고 경영자 앤드루 그로브는 이 결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거의 한 해 동안을 아무 목적 없이 헤매고 난 1985년 중반의 한때가 기억난다. 나는 사무실에서 인텔의 회장 겸 최고 경영자인 고든 무어와 이 난국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다. 우리는 매우 비참한 기분이었다. 나는 창문 밖 먼 거리에 있는 실리콘밸리 놀이공원에서 돌아가는 페리스 대관람차를 바라봤다. 그리고 무어를 향해 돌아서서 물었다. 만일 우리가 쫓겨나고 이사회가 새로운 최고 경영자를 앉힌다면 그가 무슨 일을 할 것 같은가? 무언은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다. 우리 회사가 메모리칩 사업에서 손을 떼게 하겠지. 나는 멍한 상태의 그를 빤히 바라보며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새로 부임한 최고 경영자와 사장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하면 어떻겠는가? 그로브는 무어와 자신에게 새로운 CEO라는 가상적인 역할을 지정하고 만일 그의 입장이라면 무슨 일을 하겠는가를 질문함으로써 기존의 통상적인 사고방식에서 극적으로 벗어날 수 있었다. 이 질문은 비판적 거리를 형성함으로써 그의 관점을 바꿔놓았다. 나아가 인텔이 눈부실 만큼 성공적인 신규 전략에 착수하게 했다.
그러니까 완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은 정말 새로운 솔루션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근데 또 궁금한 것이 아까 이 낭독을 듣기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집단 지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좋은 머리들을 이렇게 합하면은 IQ가 사실적으로는 더 높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안 그런 걸까요? 우리가 그걸 기대하면서 집단을 만들고 조직화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 조직들이 자꾸만 엉뚱한 결정을 하게 되는 걸까? 네. 사실 저자 또한 개인적인 사고보다 집단들이 모여서 집단 지성을 발휘할 때 더욱더 현명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라는 믿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예. 이 믿음이 실현되기 위해선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고요. 제거해야 되는 장애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뭔가요? 네, 그러니까 이 장애물들을 소개하면서 네. 이것들을 없애기 위한 방법들을 고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예.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폭포 효과. 라고 하는 걸 소개를 합니다. 어떤 거죠? 이게 흔히들 특히 이 좀 뭐라고 할까요? 이 권력이 있는 집단 내에서 자주 발생하기 쉬운 권력과 이 그 층위가 있는 그렇죠. 하이어라키라고 예. 표현하는 그런 데서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책에 보면 미국의 배심원 제도의 사례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예. 배심원들 사이에도 일종의 시나리오라는 게 존재하더라. 라는 것을 밝혀냈다고 그럽니다. 본격적인 심의를 하기에 앞서서 배심원들 개인들에게 하나의 평결에 대해서 의견들을 다 개인적으로 물어봤다라고 그래요. 예. 정작 심의가 시작이 됐는데 배심원 1, 2, 3이 사전에 이제 개인 투표, 개별 투표한 의견과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 사건에 대해서 이 사건은 살인죄 예. 입니다. 라고 의견을 제시했다고 그래요. 배심원 4의 순서가 됐는데 여기서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배심원 4는 원래 사전 개별 투표에서 무죄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밝혔습니다. 혼자만. 그런데 정작 심의에 들어가서 네. 앞선 1, 2, 3번이 살인죄입니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자 배심원 4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이건 두 가지 다 생각이 나는데 다수가 그렇게 하니까 좀 생각을 바꿀 수도 있을 것 같고 오히려 더 견고하게 자기 주장을 할 것도 같은데 그렇죠. 어떻게 되죠? 이제 김윤경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아나운서가 아니에요. 예, 예. 진행자께서는 예. 자기 의견이 강하니까 분명히 자기 네. 의견을 얘기하실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 앞선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의견을 강력하게 주장하면 그 의견에 따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배심원 4가 처음에는 무죄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앞선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서 살인죄다라고 자신의 의견을 네. 바꿔버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정보의 폭포 효과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이러한 오류가 전 세계의 정치, 경제 현장에서 매일처럼 반복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네. 팀에서 회식을 갔어요. 네. 중국집으로. 팀장께서 어떤 얘기 하는지 아시죠? 압니다. 야, 니들 오늘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다 시켜. 다 시켜. 예. 딱 해놓고 나는 짜장면, 나 그러면. 그러면은 한 선에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이게 바로 이제 정보의 폭포 효과인 거예요. 누군가가 예. 더군다나 결정권이 있는 사람이 앞서서 어떤 의견을 딱 제시해버리면 다른 사람들은 자기 의견이 있어도 폭포수가 와르르 떨어질 때 그냥 거기에 휩쓸려버리는 것처럼 자기 의견이 묵살되고 따라가 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폭포 효과 말고 이렇게 좀 오류가 날 수 있는 것, 그런 상황들 또 뭐가 있을까요? 책에 보면 상당히 다양한 사례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비현실적 낙관주의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네. 해피토크라고 하는 건데요. 조직 내에서 다 잘 될 겁니다 라고 하는 의견들만 제가 안 좋아하는 건데 팽배한 예. 것. 근데 실제로 예. 이러한 조직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분석을 해야지 되는데 무조건 잘 될 거라고 하면 그렇죠. 안 되거든요. 예. 그리고 후광 효과도 예. 발생하는데 누군가가 지명도가 높은 사람이 전문가가 어떤 의견을 제시하면 그냥 거기에 따라가 버리게 되는 일들. 앞서 말씀드렸던 폭포 효과라든가 네. 또 집단의 극단화라든가 숨은 프로필이라고 하는 것도 소개가 되는데 이건 이제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경이라는 거예요. 어떤 이력서, 누군가의 이력서를 볼 때도 한 사람이 그 이력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꿰뚫어 보는 것과 아니면 사람에게
분별을 해서 너는 요것만 봐, 요것만 봐, 요것만 봐 했을 경우에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내리는 평가가 예. 전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건데요. 너무 지나치게 어떤 문제를 쪼개서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것 또한 문제를 전체적으로 바라보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면서 집단의 오류와 함정이 발생되는 이유들을 네. 흥미로운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더 현명해지려면 와이저해지려면 어떻게 대안을 제시를 하고 있던가요? 집에서는? 예. 가장 간단한 해결책은요. 리더에게 달려 있어요. 이거 되게 좋은 솔루션이에요. 예, 예. 예. 저자는 네. 일단 집단의 리더가 말을 아끼고 다른 구성원이 먼저 이야기하도록 부추기기만 해도 네. 최고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각 구성원에게 분명한 역할을 지정해주면 집단에 필요한 완벽한 정보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역시 리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홍순철 보컬럼리스트였습니다. 경제를 봤으니 이젠 영화에서 경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영화관 시간이고요. 경향신문의 박병률 기자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영화인가요? 네, 오늘은 아주 무서운 공룡 영화를 특히 봤습니다. 아, 주라기 월드요? 네. 예. 혹시 그 과거에 그 지라기 공원 보셨나요? 봤죠. 네. 예. 아마 1990년대를 살았던 사람이라면 안 보고 넘어갈 수가 없었던 영화일 것 같은데. 네. 예, 지라기 월드, 지라기 공원이 1993년에 나왔으니까 22년 만에 나온 이제 그런 영화인데요. 그 93년에 나왔던 지라기 공원을 보면 당시에 지라기 공원이 문도 못 열고 이렇게 망해버립니다. 네. 그때 개장하지 못했던 지라기 공원이 이번에 지라기 월드로 개장하는 형식이니까 또 대충 좀 스토리가 좀 이어지는 그런 맛도 있습니다. 지라기 공원에서 보면 그때 스티븐 스필버그가 호박 속의 모기로부터 수천만 년 전 공룡의 DNA를 채취해서 공룡을 되살리는데요. 네. 사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 공룡이 스크린에서 뛰어노는 모습 아주 획기적이었죠. 그렇죠. 네, 이번에 이제 또 새로운 모습으로 이제 영화를 냈는데 과연 이게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스필버그라면은 뭔가 좀 새로운 대안을 내놨을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엔 직접 만든 건 아니고 이제 제작자로 참석을 네. 했는데 이 영화 속에 보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영화 속에 이제 지라기 월드의 책임자가 말하는 건데 새로운 종류의 볼거리를 내놓을 때마다 입장객이 확 늘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번 영화에서는 이 유전자 조작하는 이제 공룡이 나옵니다. 이 공룡 그 다른 공룡들의 유전자도 합치고 네. 또 자연계에 있는 뭐 저기 동물들의 유전자도 합쳐서 새로운 공룡 하나를 창출을 하는데요. 이 공룡은 뭐 위장술도 쓸 수 있고 적외선 감지기도 피하고 또 아주 좀 똑똑하고 대단한데요. 네, 이런 네. 이제 공룡을 하나 이제 창조를 해서 이제 공룡과 이제 이어지는 그런 이제 모험 이렇게 지금 담고 있습니다. 재밌어요? 아, 판단이 상당히 엇갈릴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다 자기의 그거에 따라서 다르겠죠. 네. 새로운 종의 공룡이 나온다. 이거는 굉장히 새로운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러면 네. 또 이 공룡과 싸우겠군요. 네, 맞습니다. 이제 뭐 잘 개장돼서 운영하고 있던 지라기 월드에서 앞서 말씀드린 이 새로운 공룡이 결국 이제 또 문제를 일으킵니다. 대중에 공개가 되기 전에 사육장을 탈출하면서 오. 예 살아있는 모든 것을 이제 죽여버리는 이제 난동을 피우게 되는데 예. 여기 이제 또 공룡 사육사가 나옵니다. 네. 이 공룡 사육사가 이 유전자 조작이 된 공룡의 사육을 막기 위해서 나선다. 이게 전체의 그 시놉시스입니다. 사육이 되나요? 예. 네. 근데 이 주라기 월드, 저는 그래서 주라기 월드라는 생각도 못하고 공원이 또 나온 줄 알았어요. 네. 하여튼 뭐 뒷얘기도 많이 있을 것 같고요. 네. 궁금한 게 많은데. 네. 이 영화는 이제 주라기 공원에 오마주가 많은데요. 네. 오마주라는 것은 영화에서 말할 때 자신이 좋아하는 감독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그 감독이 연출한 영화에서 어떤 대사나 장면을 네. 뺏겨오는 건데 아마 과거에 쥐라기 공원을 봤던 분이라면 이번 쥐라기 월드 어디선가 많이 본 장면이다 라는 게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영화 만든 감독이 이제 콜린 트레보로 감독인데요. 1976년생입니다. 네. 자신이 어릴 때 스필버그의 쥐라기 공원을 보고
영화 감독의 꿈을 키웠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까지는 그냥 영화 얘기거든요. 네. 경제 얘기는 어떤 게 들어있나요? 네. 이번 이 쥐라기 월드 보면 사실 공룡들의 천국인데 동시에 간접 광고, 즉 PPL의 천국이다라고 부를 정도로 간접 광고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네. PPL,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소품이나 브랜드를 노출시켜서 이제 간접 홍보를 하는 것을 말을 하는데요. 이 쥐라기 월드 시작과 함께 맨 먼저 나오는 PPL, 땡땡전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전자회사가 나옵니다. 아, 우리 그 전자요? 네. 예, 별세계에 있는? 네. 그렇군요. 나오는데 바로 이제 땡땡 이노베이션 센터입니다. 이렇게 네. 아예 예, 언급이 됩니다. 오, 그래요? 네. 돈 많이 썼겠군요. 네, 맞습니다. 예, 또 예, 어떤 그리고 뭐, 이거 뭐, 많은 사람들이 가는 또 별다방도 나오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콜라 회사도 나오고. 네. 또 세계적인 운송회사도 직접 PPL로 바로 이 상표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또 차량은 또 M으로 시작되는 외국계 회사 나오는데요. 독일의 그 회사인가요? 네, 맞습니다. 예. 원래 이 PPL, 직역하면 제품 배치라는 뜻입니다. 네. 영화를 만들 때 각 장면에 사용되는 소품을 이제 적절한 장소에 배치하는 것을 뜻하는데, 과거에는 영화사에서 이 소품들을 돈을 주고 사와서 자신들이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영화에 이 제품들이 나간 뒤에 오히려 매출이 급상승하는 현상이 발생을 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기업들이 이 제품을 우리가 그냥 주겠다. 이 영화에 좀 제발 써달라. 혹은 이제 제작비를 대면서까지 우리 제품을 써달라. 네. 이런 식으로 바뀌면서 이게 이제 간접 광고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렇죠. 광고라는 것이 이 노출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네. 많은 관객들을 대상으로 노출을 하게 되니 당연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집행을 할 것 같아요. 네, 스필버그도 감독 시절에 PPL을 많이 썼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E.T. 보면. E.T.요? 예. 오, 이게 언제적 영화예요? 1980년 영화인가요? 82년 영화인가요? 네. 사실 이 E.T.가 또 스필버그의 또 대표적인 출세작이었죠.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알려진 계기였고요. 네. 이 E.T.를 보면 이제 소년 엘리엇이 E.T.에게 어떤 특정사 초콜릿을 주는데요. 아, 맞아요. 요 초콜릿, 예. 예. 그때 엄청나게 판매량이 수직 상승을 했었고요. 또 우리가 아는 예전에 그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에서도 보면 네. 이 포레스트 검프가 특정사에 신발을 신는 모습이 바로 나옵니다. 계속 뛰니까 운동화 광고하기 좋았겠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뭐 백투즈 퓨처 이 시리즈도 보면 미래 신발이 나오는데 네. 이 신발끈을 자동적으로 조여지는 장면에서 또 특정사의 광고가 노출이 되고요. 네. 예, 또 월드워 제트나 데스티네이션 여기는 또 특정사의 또 콜라가 주인공이 마시는 콜라의 바로 로고가 나옵니다. 근데 국내 영화에도 PPL이 너무 많아서 네. 저는 그런 게 막 다 새져요 그냥 속으로. 그러면은 영화가 몰입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런 장면이 예, 있죠. 꽤 많죠. 네, 이 PPL이 다 성공한 건 아니고요. 사실 실패한 것도 많고, 하지만 또 영화 속에서 잘 스며들면 또 아주 오래 기억이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공동경비구역 JSA 영화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박찬욱 감독. 맞습니다. 예. 이제 우리나라 청년과 그리고 이제 북한군이 우정을 나누는 그런 영화인데, 이 우정을 나눌 때 왔다 갔다 하는 과자가 하나 있죠. 아, 정을 주고받는 그 과자요? 네. 예. 그 상당히 인기를 끌었었고요. 그렇죠. 또 영화 괴물. 아, 예. 같은 또 배우가 나오네요. 송강호. 그러네요. 네. 이 영화를 보면 이제 한강시민공원에서 맥주를 마시는데 예. 요 맥주 계속 나오고요. 그렇죠. 심지어 공룡이, 아, 그 괴물이죠. 괴물이 잡으러 올 때 던지는 것도 이때 또 이 맥주 네. 브랜드가 노출이 됩니다. 아, 세련되게 잘했네. 이거 잘 기억이 안 났었거든요. 네. 예. 그리고 또 과거에 또 주유소 습격 사건이라는 네. 우리 영화에서도 보면 특정사의 주유소가 네. 계속해서 드러나는데 다 뭐 매출이 올랐거나 많이 광고 효과를 봤던 그런 대표적인 영화들입니다. 아, 저는 이게 규정이 굉장히 까다롭다고 알고 있는데 최근에 네. 한 드라마는 제가 보다가 주행을 못하고 그냥 닫아버렸어요. 네. PPL 투성이라서 네. 이렇게 많이 쓰는 거죠? 규정은 안 까다로운가요 지금? 이 영화랑 이제 드라마가 다른데 네. 드라마 즉 그 국내 방송 같은 경우는 좀 까다롭습니다. 원래는 네. 해당 프로그램 시간에 100분의 5를 넘길 수가 없고요. 또 이제 프로그램 전에 이제 반드시 PPL 여부를 또 밝혀야 되고 네. 또 드라마에서 직접적으로 해당 제품을 언급하거나
구매, 뭐 사라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또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에서는 또 뷔페를 쓸 수가 없고요. 그렇군요. 네, 하지만 예. 영화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뭐 제약은 없습니다. 네.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도하게 뷔페를 많이 쓰게 되면 그 관객들의 몰입을 방해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일어나죠. 네, 오히려 광고 효과가 더 나빠지는 알겠습니다.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 PPL 이야기를 하다 보니 시간이 다 되었군요.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향신문의 박병열 기자였습니다. 왜 뉴트리라이트 더블X는 DNA 건강까지 생각할까요? 매일 유해산소가 우리 몸의 DNA를 공격하기 때문이죠. 비타민과 무기질, 식물 영양소를 담은 더블X. 항산화를 통해 DNA 건강까지 생각합니다. 81년 식물 영양소 전문가.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사장님, 우리도 화상회의 되면 좋겠어요. 전자결제도요. 회사 메일도요. 어휴, 우리같이 작은 회사가 그걸 어떻게 다 해? 원래 비즈메카가 있잖아요. 중소기업에 필요한 IT 솔루션을 부담없이 간편하게. 원래 비즈메카. 문의 080-2580-007. 원래. 카누 아이스 아메리카노. 카누 아이스 라떼. 카누 아이스 카푸치노. 얼음과 카누 싱글샷만 있으면 여름에도 카누를 다양하게. 카누라면 어떻게 즐겨도 맛있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쿨한 카페 카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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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심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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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비 가족이 된다. 당신의 안심과 당신의 희망을 위해 LIG 손해보험이 KB 금융그룹의 가족이 됩니다. 된다. 손해보험의 새 이름 KB손해보험. 사는 게 뭐라고 대단한 거라고 우리가 뭐라고 기쁨이 된다고. 와, 왜 이렇게 잘 넘어가? 우리가 모였으니까. 화이트. 김은경의 생생경제 2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4시 뉴스 들으시고요. 생생경제 3부에서 뵙겠습니다.